의상조사는 바로 원효대사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의상대사가 지연법사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화엄경을 배우고 화엄경은 깊은 뜻을 다 깨달았죠. 그래서 하루는 지연법사가 화엄경에 대한 깊은 의미를 여러 가지 어떤 형체로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72개로 된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엄경의 깊은 의미를 그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의상대사가 그걸 보고서 당신도 해인도라고 해가지고 해인 싯바람일도 해인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인도는 화엄경에 해인산매라고 하는 화엄경을 연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해인산매, 산매의 이름입니다. 정신통일이 되는 해인산매 그 속에서 바로 화엄경을 연설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해인산매라고 하는데, 그 해인산매라는 그 의미를 따가지고 그림을 해인도라고 했습니다. 해인의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해인도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보신 분은 대략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자꾸 원 것이 저 사각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물체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치니까 지연법사께서 그게 과연 참 대단하니 내가 만드는 73개의 인보다 그야말로 대단히 좋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인도에 대해서 그림으로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제 해석을 붙여라. 그래서 해석을 붙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이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 법성도 바로 해인도에 대한 그 해석으로 이게 이제 7자씩 돼가지고 이렇게 개송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7자씩 되어 가지고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인도에다가 전부 다 글자를 적어 넣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지연법사가 대단히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73인보다도
해인도에 대해서 이제 지연법사가 내가 만든 73개의 도장부다. 그대의 한계 이 해인도가 더욱 낫다 하여 극구 찬양하였음. 그래가지고 이 법성도 바로 해인도에 대해서 이걸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원래가 있는데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도 대충은 필요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서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서문을 대략 한번 적어볼까요?
저게 바로 법성계, 법성계라고도 하고, 또한, 원래는 법성계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죠. 이대로 보면은 무슨, 해인도 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의상대사가 지으시면서 서문을 붙인 겁니다. 이 서문은 그리 간단하죠. 불과 한몇줄안 되는데, 이 서문을 의상대사가 붙이었습니다. 그 붙인 것이 바로 법성계를 지켜야 된 그런 동기와 또는 읽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의상대사는 바로 서기 625에서 702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언제 태어나냐면 을유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민년에 세상 버렸죠. 육갑에 을유년 여기는 이민년이죠. 고려대사보다 조금 나이가 적습니다. 한 6, 7세 적는데 이분이 29살 때이 출가를 했습니다. 29살 때. 그래가지고 선덕여왕 당시 때 온효신님하고 같이 중국으로 유학을 하다가 온효신님은 중간에 해골바가지 물을 자시고 해골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자시고 도를 깨닫고서 그래서 본국에 되돌아 오셨는데 의상대사만 혼자 앉아 중국에 가셔가지고 중국 하엄경의 이대종사 두 번째 중국 당나라 때죠. 그 당시는 당태종. 그런데 그 두순화상의 제자가 지연법사입니다. 두순화상의 하엄경 초조고 중국 불교계에 그 다음에 이제 두순화상의 제자 지연법사에게 현수대사하고 같이 이 하엄경을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해가지고 662년에 수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670년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되돌아 오셨죠. 그래서 서기 668년 무진년에 이 법성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 함경의 깊은 의미를 이 법성계가 불과 얼마 안 되죠. 200한몇 자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짧은 그런 글을 가지고서 하엄경 깊은 의미를 이 속에다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의 제일 저술로서는 작품으로서는 제일 가장 뛰어난 중국 불교계를 그야말로 참 압도적인 그러한 중국 불교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을 남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성계를 쓰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문이 부대성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저 큰 성인은 부처님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부대성은 대저. 대저는 어조사 안 읽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을 가리킨 말이죠. 대저 큰 성인은 선교 무방하사. 선교가 선교랑은 중생에게 중생의 근기를 잘 아시고 중생에게 적합하게 설법을 잘 하시는 것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수승한 능력을 선교라고 했습니다. 잘한다, 착하다, 잘하고 교묘하게, 교묘하게. 선교는 바로 방편이라고 하죠. 중생에게 설법을 하시는 그 방편이 무방하사. 무방이라는 것은 일방에 치우친 것이 없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야말로 잘 능란하다는 것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일방에만 치중한 것이 없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생에게 그 근기에 알맞도록 설법을 잘하시는 것을 무방이라고 합니다. 방소가 없다. 어떤 일방적인 어디에 틀에 박힌 것이 없이 수시로 그때그때 적절하게 설법을 잘하시는 그 법을 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기 수병이 비일 이어신을, 응기란 말은 중생 근기입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병의 따름이 하나가 아니거늘, 하나가 아니란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모저모로 중생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런 상중하 근기에 따르고 근기에 응하고 중생들의 마음 병, 마음이 미한 그 병에 따라서 설법을 하시고 적절한 처방을 하신단 말이죠. 그 처방이 한 가지만이 아니니까 무방이라 했죠. 그것이 하나가 아니시거늘 여러 가지 84,000 법문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근기에 따라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 보통 근기라 하면 이 자를 씁니다. 이렇게도 쓰기야 쓰지만 마음병입니다. 중생은 근기에 따르고 마음의 병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시거늘 비리라는 말과 무방이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지자는, 미한자는 자체를 지켜서 그 본체를 잃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마음이 미해서 헷갈린 사람은 그 자취만을 지켜가지고, 자취라는 것은 흔적이죠. 말의 그 말에 떨어져가지고 말의 흔적, 종적, 말의 형식이죠. 형식만 지켜서 그 본체를 잃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근본 취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 뜻이죠. 옛날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사람이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를 잡고서는 그 토끼가 나타난 그 자리에 가서 항상 토끼가 늘 올 줄로 알고 거기에서 늘 토끼의 발자국을 보고서 발자국만 지키면서 토끼가 오는 것이 저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대퇴, 수적 대퇴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토끼의 발자국을 지키면서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토끼를 한번 잡아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것을 수적이란 말이 바로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 발자국을 지킨다는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음의 본체, 체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입니다. 마음의 본체를 상실함을 알지 못한다. 말에만 끌려가지고 말에만 따라가고 말의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정말 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의 본체를 알리는 데 있는데 그
본체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상실함을 알지 못하고 근이 규종 미일고로 부지런히 도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기는 하나 규종 미일고로 종에 돌아가는 것이 날이 없기 때문에 미자는 바로 없을 무자나 뜻이 같습니다. 미는 바로 무자요. 그러니까 무일한 뜻이죠. 미일한 종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 마음자리를 종이라고 합니다. 심종 종자는 바로 심종이라 종기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종이라고 합니다. 또는 종기라고도 하고 그 심종에 돌아간다 돌아갈 귀자 마음자리에 돌아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자리에 돌아가는 날이 없다 돌아가는 그런 시일이 까마득하다 마음을 깨쳐서 마음에 돌아갈 줄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거교하여 이치에 의지하고 교에 의지하여 이 자는 의지할 거자입니다. 일이 거교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의지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하음 일승 원교 부처님의 교법에 의지하여 약제 반시하노니 대략 반시를 짓노니 여기도 반시라고 했잖아요. 반시란 것이 법성계 그 요원자 내가 그림을 지금 잘 못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령 되었다면 대략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그림은 내가 똑바로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이게 이 전체가 반이라요. 반 기반 법성도가 저렇게 사각으로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반시라고 합니다. 기반이라는 반자 법성도 그 거기에 대한 기반 이런 그 밥상 그 소반과 같이 판 판의 시를 대략 짓노니 기 진명지도가 발악한댄서 명상의 고지반은 부처님의 칙수행상이나 언어문자나 그런데 이름만 고지반은 무리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고 그랬죠. 지혜에 의지하고 말에는 의지하지 말라. 이게 부처님의 최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깨닫는 마음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에는 말이란 것은 그 지혜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니까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지치괴명을 가지요. 고집을 하거나 어떤 말과 명사에 고집을 하거든 집착을 하거든 그런 무리들이 진원에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말이죠. 진원이라 해서 본래 참 근원자리는 본래의 순수 이성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에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반시 법성계 시를 읽는 방법은 마땅히 가운데 법으로부터 처음 시작을 하여 여가 이제 법성원융 법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법성원융 그것이 제일 중간에부터 나가지요. 그래가지고 마땅히 가운데 제일 중간 법자로 법성원융 하는 법자로부터서 처음 시작을 하여 반회 굴곡하여 이렇게 자꾸 빙빙 돕니다. 돌아가지고 반회랑선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져가지고 굴곡에서 내지 불자로 종말을 한다. 불자가 제일 마지막이죠.
굴의 부동 명이 불하는 마지막에 보면은 저 밑에 나옵니다. 21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죠. 21페이지 첫째 줄에 법성계의 제일 마지막이 굴의 부동 명이 불 불자 21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에 굴의 부동 명이 불자가 마지막이죠. 거기가 종말이 되면에 인도를 따라서 읽을지어다. 이게 길이라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꾸불꾸불해 이렇게 나가는 게 인도라요. 해인도니까 해인의 길, 해인의 길에 따라서 그렇게 판독을 해라. 그렇게 읽어라 그 말이죠. 읽는 방법까지 지금 설명한 거요. 총장 원련. 총장이란 것은 당나라 고종의 연호지요. 총장이라는 연호인데 총장 올년 바로 무진년 7월 15일 날에 기록을 했다는 거. 그러면은 을병정무 44살에 쓰신 거죠? 예? 을병정무 무진년이니까 44살째게 지금 이 법성계를 썼죠. 의상대사가 나이 44세. 그 다음에 이제 법성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